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인 만큼 국민그룹이었던 GOD의 재결합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윤계상이 배우로 성공하고 각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던 멤버들이 다른 1세대 그룹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재결합했듯 다시 재결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아프고 충격적인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OD는 5집 0%대 가수로서 정상에서 핵심 멤버였던 윤계상이 탈퇴했는데요. 5인이 아닌 4인 체제로 67집을 발표해 활동을 이어갔지만 윤계상의 탈퇴에 대해 팬들은 물론 멤버들끼리도 오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막내 김태우가 재결합을 위해 중간다리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윤계상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GOD로 돌아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윤계상이 진행하던 원테이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종영을 앞두고 김태우가 수차례 윤계상에게 형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해왔던 걸 생각하며 윤계상은 4명의 멤버에게 한 끼를 차려주고 싶었고 마지막 게스트로 위 출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고 푸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윤계상은 영화배우를 하기 위해 늘 탈퇴한 건 오해이고 그냥 GOD로서의 가수 활동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연예인을 다 관두고 싶었을 때 우연치 않게 배우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팬들과 멤버들과 가졌던 오해가 풀렸던 이후 손호영이 견디기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2013년 5월 누군가에게는 봄날이었을 때 손호영의 차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공개됐습니다. 손호영과 1년간 연애를 한 일반인 여성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찾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타살의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인의 장례를 치른 지 3일 뒤 손호영은 충격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것인지 여자친구가 숨진 그 차량에서 똑같이 번개탄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요. 번개탄에서 나온 불이 시트에 옮겨 붙어 손호영은 연기를 마신 채 피신했고 이를 본 주민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된 손호영에게 멤버 모두가 달려왔고 손호영이 눈을 뜨자마자 GOD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윤계상을 보고 형 GOD 하자, 나 하고 싶어 라고 말하자 윤계상이 그런 손호영에게 그래 하자,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결합의 핵심이었던 윤계상의 마음이 결정된 순간이었는데요. 윤계상이 손호영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날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형은 널 참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너한테 다시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나는 너만큼은 알아주길 기대했던 것 같아. 너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아팠나 보다. 너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너한테 많이 화가 났어. 몇 년 만에 널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내가 형으로서 너한테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고. 솔직히 너에 대한 미안함이 나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닌가 싶다. 얘가 날 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말이 형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GOD가 하고 싶다. 하자.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내가 다 미안해하고 모든 이유가 필요 없어지고 사라진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냥 그래 하자라고 말했지. 사랑하는 호영아 고마워. 나에게 GOD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멤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자 재결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미우놀이 새끼는 당시 최고 전성 그룹이었던 엑소를 밀어내고 넬론 지붕킥을 유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엠넷에서는 역대 최다 동시 청취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수익은 기부됐죠. 또한 윤계상이 없던 6집 타이틀곡 보통날은 10년 만에 5명 버전으로 발표되었고 5명 버전 보통날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GOD가 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프고 슬픈 계기였는데요. 그래도 아픔을 딛고 GOD에게도 팬들에게도 선물 같은 세월이 왔으니 부디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GOD 재결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